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폐지량이 감소하면서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원주와 페트병의 30%는 아직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울산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윤영철 씨. 이른 새벽부터 수차례 주웠지만 가는 데마다 가져갈 수 있는 폐지나 박스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붙어있는 테이프나 포장지를 제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돈은 기껏해야 5천 원에서 만 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기가 안 되고 사상 하나 이렇게 갖고 들려면 몇 시간 더 댕겨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몇 달 들어 폐지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좀 일찍 나왔어요. 5시에 나왔나? 새벽에? 그 이제 저쪽 당구동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근데 하나도 못 주셨어요. 재활용 업체들에 따르면 폐지 물량이 줄어든 건 원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지 재고량은 연초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일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점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없다 보니 실제 폐지량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킬로그램당 40원대까지 떨어진 폐지 가격이 70원대까지 오르면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원주시와 계약된 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시간이 환경부 권고에 따라 낮 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폐지 줍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3시까지인가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이제는 낮에 오전 9시까지인가 그냥 안 했는데. 계속 돌려서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없지요. 내용은 없어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의 일과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버린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인 북구의 한 재활용센터.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창고 안에는 상표를 떼어내지 않은 페트병부터 아예 투명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지만 한 달 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내놔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업체에 들어오는 전체 페트병의 30%는 용기 안에 음식물과 같은 오물이 들어가 다시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거는 그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제조 공정부터 재활용 페트병으로 바꾸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효모를 배양해 밑수를 만드는 북구의 한 탁주 제조 공장. 투명 페트병이 줄줄이 생산 라인을 타고 나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탁주를 채워넣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초록 페트병을 사용하다 투명 페트병으로 바꾸게 된 건 회사 창립 이래 52년 만입니다. 페트병의 색깔을 빼 투명하게 바꾸면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라벨도 소비자가 분리 배출이 쉽도록 에코탭 라벨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아무리 생산 현장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말뿐인 제도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